안녕하세요 여러분, 코라 빠동입니다. 오늘 무엇 할 거냐면은 댓글에 이제 호진님이 미드 코검을 했다고 막 댓글에 난리가 났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터진 구독돼 있죠. 역시 전 이미 사실 올라온 거 알고 있었어요. 알고 계셨나요? 코고모는 원래 미드가 근본입니다. 근데 진짜 좋아. 이게 퀸 영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코고모가 버프되고 진짜 괜찮아졌거든?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. 이번에 코고모가 버프돼가지고 좀 돌아온, 여러분도 혹시 고라파동이라고 아시나요? 좀 고라파동 시즌 때 미드 AP 코고모가 유행했거든요? 어제 쇼메도 했어? 근데 은근히 또 쇼메이커님이 우리랑 좀 결이 맞아. 월석 이즈, 해신 이즈 그런 거 좀 전파했잖아요. 미치겠다. 안 되겠다. 결이 맞지. 쇼메가 하는 미드 코고모 바로 가야겠다. 코고모 왜 자꾸 나오나 했더니 내가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해. 나 때문 아닙니다. 아니, 요즘에 약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 족 같은 거 나오면 너 때문이다. 코고모 제가 영상 딱 한 편 올렸습니다. 한 편. 좀 이상한 거 나오면은 아 이 새끼 때문이네. 어? 우리는 한 적도 없는데 그런 프레임이 좀 있는데, 근데 그런 억까도 환영이야. 첫 템이 중요한데 뭘 살까요? 누메타 연구소. 첫 템이 과연 뭐 살까요? 코고모. 이번 판 컨셉 슈퍼 고열 미드 코고모기 때문에 연운 스타트.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연운이 나쁘진 않아. 근데 연운을 시작하면 단점이 일단은 AP 그 적응형 능력치가 AP로 오르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손해가 있고, 라인전을 이제 유성이랑 같이 강하게 가려면은 도란링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생각. 이게 뭐야? 마나 버프가 진짜 큰 거야. 지금까지 그 마나 소모가 말도 안 됐던 거야. 코고모 라인전 절대 안 약합니다. 근데 연운 사가지고 살짝 약해진 감이 없잖아 보여요. 유성 돌 때만 쏴주면은 마나도 안 딸리고. 아니 솔직히 쿨마다 돌려도 돼. 아리님 무시하다 죽어요. 제가 가끔씩 추천하는 게 초보자가 은근히 미드코 그 AP 코고모 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거든. 은근히 개꿀이야. It's good. 근데 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. 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챔피언만큼은 내가 프로게이머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. 그렇지. 매우 야미. 영겁 이거. 영겁에. 이거 칼리스크. 이거 라인전 끝났다. 이거 주문력 0인데요? 이거 W3마 아닌가요? 아유 여러분들 이거 고열인데요 진짜. 이거 딜이 제로인데요 딜이? 제가 옛날에 그 프레이 근데 이러면은 아시죠? 근데 미드 가잖아 개꿀이. 프레이랑 프로게이머 할 때 미드 가면은 이러면은 이게 원딜도 팽팽해. 3마 할 때가 있어. 그러니까 체력이 높아가지고 잘 안 죽어. 아리 같은 거한테는 원래 예전에 연극 가기도 했거든? 떴던 걸로 기억하거든요? 아! 근데 모포는 좀 대포 먹을 때 그렇죠. 이렇게 W로 괜찮아 침착하지. 일단 더블 궁극기를 볼게. 이 코고모 말고. AP 코고모는 가장 중요한 게 궁극기 맞추는 거거든. 그러니까 E를 맞추고 궁극기를 맞추거나 아니면 궁극기로 무빙을 유도해서 E를 맞추고 잠시만요, 궁극기를 맞춰야 돼. 이번에 코고모 이케시아식 마무리도 버프 냈거든요. 아이씨. 아 이거 박으면 라인 안 좋아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야. 코고모가 딱딱 패시브 터졌을 때 라인에다가 박을까 아니면은 박지 말까. 이게 조금만 더 레벨이 7렙이면 원거리가 아마 한방 컷이 날 거거든? 내가 롤챌 안 하고 코고모만 쭉 했다. 내가 봤을 때 코고모 유저 한 1000명은 만들 수 있었어. 근데 진짜 미드 코고모, 야, 저 구도를 내가 바텀으로, 바텀으로 괜히 도망간 게 아니야. 저게 미드 코고모가 아리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쥐약입니다. 한번 제대로 걸리잖아요? 그러면은 살아나오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여기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보니 아프지. 마나문해를 갈지 있어요. 대천사를 갈지 보다 이거 피도 없는 데 이렇게 궁금하긴 없어. 한데 무조건 럼블이야 이거. 궁금하거든요. 야미 그렇지. ER 콤보 이게 좋아요. 그 AP 개수가 ER 콤보 하면 생각보다 따끔해가지고 잡기가 편해. 이 맞추고 평 R 이게 깔고 공을 맞추려면은 잠깐만 잠깐 저 E 없으면 쓰레기예요. 선배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. 이 맞추려면은 여기까지. 됐어. 텔레포트 R. ER 콤보 딱 에리님 죽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이게 방심하면은 죽거든. 요즘 MZ 세대인가 보네. 너무 깊은 거 아니야? 아니 너희들 근데 코고모가 로밍 갈 때는 또 가줘야 돼. 내 포격 시작된다. 조심해라. 이 구도가 가장 좋거든? 이제 시작! 잠깐만! 너무 타겟팅이 얘들아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돼! 이건 살짝 궁극기를 아끼는 이거 안 됩니다! 이거 궁극기 빡빡 난사해야 되는데 이거
아 이거 약간 원딜코고 뭐 지금 마나가 지금 로밍을 안 가지 않나 하는데 이런 별반도 안 달았어요 이거. 아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호지님도 모르게 약간 원딜코고모의 그게 나오지 않았나. 저였으면은 그냥 궁극기 빠빠빠빠빠빠 했으면 난사했는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죠. 또 많이 해야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.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거 같나 당신. 어? 와 근데 이건 잘 오 이거 진짜 잘했다. 잠시만 저 ER 콤보는 미쳤는데요? 야 이게 야 오 진짜 아니, 정확하게 맞추는 스킬 각 자체가 고구마우지. 질이네요. 어, 잘... 어떤데? 어떤데? 내가 딱 생각하는 어때? 구도야. 내가 딱 그 그렇지. 이게 그 내가 딱 플레이 했을 때 하는 방식이거든. RR 쓰면서 이제 상대방이 E를 완벽하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각이 나오면 ERQ를 맞추면서 딱 잡는 구도인데 와 너무 잘하시는데? 이거는 당장 미드 코고모 현역으로 뛰어도 돼요 이거는. 야미 그리고 미드 코고모가 단점이 이제 사이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. 야미 다른 미드처럼 야미. 사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야미. 계속 미드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.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존나 재밌는데? 이거 진짜 재밌어 미드 코고모 여미. 일단 재미가 1티어고 성능도 좋아졌어 버프돼서. 브라움님 안 막아집니다. 여기다가 원딜이 상대를 못해요. 여미 아 아깝다. 아 잠깐만 아! 근데 이렇게 아! 궁극기를 아, 쓰다가 피했어. 나도 모르게 아! 앞으로 가가지고 아!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녀석들. 그거를 쫓고 조심하면 내가 저 고라파동 지나왔요. 아나 부끄러워. 아나 잠깐만 나 너무 부끄러워. 진화 완료했습니다. 사거리 좀 보여달라고? 사거리 볼까요? 사거리가 사거리, 2100인가 돼. 아니, 사거리 미쳤는데 이거? 호라파동 여기에 이거... 라일라이 있다? 이거는... 내가 궁극기 맞추면은 바로 그냥 킬 가겠지. 아니 이 녀석들! 잠깐. 여미! 그렇죠 딥라인. 여미! 이게 내 나는... 챔피언을 보고 있으면 안 돼. 나는 화면 밖에서 쏴. 비켜라! 상대방이 약간 개빡쳐. 비켜! 비켜. 여기서 끊어야 돼. 왜 이렇게 잘 피해 씨발. 구글키 아니 구글키 쿠스텍에서 끊어야 호진이. 아 근데 킬하면 됐습니다. 아니 못 봤어. 네, 보통은 5,6 스택에서 끊거든요. 근데 킬할 수 있으면은 9까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. 비켜. 아 근데 잘 맞추신다. 아니 빌드. 아니 오랜만에 해도 레전드네 이거. LP 코코모 개꿀이라니까. 이거 여러분들. 야 다시 가. 야 다시 쏠래. 여기서 악마의 비키고. 그거 가면 되죠. 악마인가? 그 방관 늘려주는 거 있는데 슬큰지 가는 거. 비키고 아니 이거 근데 너무 재밌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.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궁극기를 쓰다 보면은 만화가 없어요. 심지어 영검의 지팡이라 튼튼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돼. 비키고 아 이거 안 되겠다. 협곡 영상 좀 많이 좀 올릴까? 아 이게 롤체가 비키고. 여기 협곡 올릴 거면 지금이 아니, 딱이긴 해. 한 번 더. 이건 여기. 여긴가? 아, 이거지. 이게 미드 코고모지. 잠깐 방금 뭐야? 야, 이건 좀 센데. 기다려 봐. 대신에 육체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살짝 여기 무섭긴 아니야. 하거든요. 아. 여긴가? 아. 여기. 좀 더 뒤로. 좀 더 뒤로. 여기. 아, 너무 뒤로 갔는데. 여기. 아, 어디야, 씨. 맞네 이게 진짜 단점이 아이 좀 저리 가 18 찍게 확실히 저리 가 이 새끼야. 노스킨 코구모랑 궁극기가 맛이 유미야, 있진 뭐야. 않다 이게 궁극기가 약간 간지가 떨어지는 게 이게 영검의 지팡이가 존나 튼튼하거든요. 옛날에 그 코구모가 아닙니다. 약간 내 스타일이 극딜 추구하는 코구모고 이렇게 가면은 탱탱해서 잘 죽지 않는 코구모. 예전에는 이제 루덴을 가니까 사실 이런 탱킹이 안 됐는데 이제 요런 탱키함도 좀 가졌다. Q 먼저 쓴 거 좋아요. 자 게임을 시작하지. Q를 먼저 써서 상대방의 무빙을 강제하고 아니 뭐야 E랑 R로 가는 거야. 마법공학 영혼? 너무 맛있는데? 마공 영혼까지 욕 먹으면은 이제 궁극기가 미쳤죠. 또라이드 누구야? 그거 누가 지우래? 누구? 누가? 누가? 이거 한 번 당하잖아? 누가? 그 천상계 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. 야 이거 존나 웃기다. 이거 한번 당하잖아. 그러면은 나한테 욕을 해. 마공들 내가 싫대 그냥. 라일라이 있으니까 도망이 안 가지네요. 응 아니었고. 어? 이거 톱을 더블 키고 막 때려도 돼. 와, 이게 뭐야 씨. 우와. 이거지.
딜 진짜 세긴 하네. 맞아요. 막템 이제 보이드 가야 돼. 가지고요. 와우. W가 주문력 개수가 있어 가지고 겁나 셉니다. 어, 엄청 세. 이게 나중에 가면 포뎀이 10% 넘어가. 그러면은 탱커도 녹일 수 있어. 그 마건만 있으면. 아, 근데 쉔이 있는 게 너무 개꿀이다. 이게 코그모 생존력에 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. 아! 어! 체력이 높아서 살았다. 체력이 거의 4000이라서. 하지만 EP로 공성이 가능합니다, 이 캐릭은. 왜냐? 사거리가 화면 바뀌거든요? 좀만 잘 맞춰! 아! 그만해! 여기서 역킬각 볼 수 있어. 아! 진짜 그만해! 아 근데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하면 죽어줘야죠. 마무리!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자폭으로 한타 기여도 하는 게 크다? 어 이제 끝내자 끝내. 이게 빌드가 옛날이랑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포텐과 재미는 살아있다. 어. 이 재미로 사람들이 나 예전에 저 따라서 미드 코고 많이 했었죠. 미드 AP 코고모가 페이커님도 했었어 예전에. KT에서도 썼었고. 근데 요즘 메타랑은 좀 안 맞긴 해. 그 LCK 우승하신 초비님께서 이제 그런 멘트 쳤죠. 요즘 미드는 무조건 메이킹을 해야 돼. 아 근데 리산드라 아리 미드 코고모 메이킹 가능하지 않나요? 좀 메이킹 시대라 아닌가? 이거 그냥 개씹 고열챔이라 가지고 대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보지 않을까. 딜량 볼까요? 마지막 코고모네 딜량을 보면서 게임 끝내는 게 오늘 코고모 메타 연구소 여기서 두루차차차디니니니나나나나나나 추억의 고라파동. 근데 고라파동이 아마 방송하시는 분이었을 텐데 요즘에 뭐 하나? 아 파동이도 얼마 전에 AP 코 아니 아직 계십니까? 아니 아니 롤체 잘 나가요? 어이 구독자가 17만 명이나 되는데? 어이 조회수도 잘 나오시네. 뭔가 반갑네. 예전에 방송했던 사람 이렇게 보니까 정겹다. 친분이 있었나 그걸 잘 모르겠어. 나도 옛날에 너무 오래돼. 아 그 그러니까 나도 너무 오래돼서 고라파동 저도 사실 잘 몰라요. 저도 간접 출연해주신 우리 고라파동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! 아 재밌다. 야 17분 너무 재밌게 봤는데? 역시 정글은 아하 빨리 여러분 참신한 댓글 없을까요?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? 분명히 참신한 댓글을 달고 싶어. 와 코코모 이거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? 자주 한번 달고 가겠습니다. 아 재밌었어요.